이것이 실세사메시아신 토사자입니다. 토사자는 맥곡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인 실세삼의 씨앗을 말합니다. 토사자는 맛이 단맛, 매운맛을 지니고 있으며 평안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사자라는 이름은 허리를 다친 토끼가 이것을 먹고 허리가 다 나았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생식물인 실세삼의 효능도 뛰어나지만 이 실세삼의 씨앗인 토사자의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의 토사자는 음경의 정력을 증강시키고 기운을 강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사자는 천연정력제라 불릴 만큼 정자생성을 도와주고 음경의 힘을 강화시켜줍니다. 토사자는 남자분들의 정자의 수와 정자의 생성을 촉진시켜 성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소변을 본 후에 생기는 잔뇨감을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이 바로 이 토사자입니다. 한방에서도 한약재로 이용되는 토사자는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사상자와 함께 남성 정력에 좋은 다섯 가지 약재 중 하나입니다. 토사자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되고 남성분들의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 손발이 자주 붓고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이 토사자를 드시는데, 왜냐하면 토사자는 신장 기능의 약화로 발생하는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시린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토사자는 칼슘 함량이 높아 조골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시켜주며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도움을 줍니다. 토사자는 골밀도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뼈를 강화시켜주고 무릎이나 허리, 관절 등의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관절염을 개선시켜주며 성장기 어린이 뼈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과 뼈 마디마디의 관절이 아픈 것과 허리 통증이 잦은 사람들의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토사자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에 좋은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토사자는 혈행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평소에 손발이 찬 분들이 이 토사자를 달여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토사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 우리 몸속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토사자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사자는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간 기능을 개선하고 숙취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토사자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의 독성을 감소시키며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토사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성분은 시력을 보호하고 로돕신의 재생을 도와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야맹증과 같은 안구질환 증상을 예방해 줍니다. 도사자는 약성이 평하고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원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도사자는 특별히 독성은 없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열이 올라 부종이나 종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도사자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사자는 술에 사흘 정도 재웠다가 찐 다음 말린 것을 한 번에 6에서 12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햇볕이나 그늘에 말린 도사자 10에서 20g을 물 2리터에 넣고 끓으면 중불로 줄여서 다시 2, 30분 더 끓여 보리차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도사자 씨앗에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마시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도사자는 남녀가 함께 복용하면 신장의 허약으로 인한 불임증을 치료하고 오줌소태와 오줌을 잘 보지 못하는 질병을 다스려줍니다. 도사자는 오래 복용하면 눈과 귀가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장수할 수 있으며 이명, 요통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도사자를 술로 담글 때는 도사자를 넣은 다음 25도씨 소주 1.5에서 2배 분량의 소주를 넣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다음 도사자는 건져내고 다시 1년 정도 더 숙성시켜 하루 두 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식전 또는 식사 중에 마시면 됩니다. 동의보감 한방편에 보면 도사자 술은 요통, 하반신 무력증, 유정, 조루, 강정작용을 도와주는 약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연정력제라고 불릴 만큼 정자생성을 도와주는 도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